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섀도우스키의 SBP2 프리앰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SBP1이랑 차이점은 다이렉트 바스가 빠져있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들었고 무게도 가볍습니다. 이 프리앰프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되게 자연스럽게 부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를 확 볼륨을 높이거나 음압이 높아졌을 때 5를 넘어가게 되면 약간 수급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. 되게 자연스럽게 악기 사운드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딱 스위치를 켰을 때 프리앰프를 적용했을 때 막 확 과하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밑으로 잡아주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. 특히 슬랩할 때는 부하면서도 약간 컴프가 걸린 듯한 그런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. 부피도 가볍고 팬더 재즈 베이스에서 나오는 패시브 베이스에서 나오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. 또 슬랩을 하거나 베이스 솔로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주의할 점은 볼륨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앰프랑 여기 볼륨이랑 조절을 잘해서 딱 적용했을 때 이질감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리를 업그레이드 할수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지금부터 적용했을 때 사운드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